이번 시간에는 시험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참 시험에 대해서 이 참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신다 이런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여러분 시험 성경에 등장하는 시험 중에 가장 유명한 시험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시험 당신 시험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는 누구예요?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그 저는 이제 그거를 읽고 이 얘기를 읽고 야. 자, 여기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 우와. 사단이 시험 하는 주체야. 그러면서 이제 쭉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자는 누구야? 마귀. 마귀의 이름은 뭐예요? 변명은? 시험하는 자예요. 그렇죠? 시험합니다. 성경에 시험하는 자는 마귀인데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린치다 드디어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어.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야고보서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잘 보 여기서부터 여러분 조심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악에게 사단에게로부터 시험을 어떻게? 받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이걸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앞뒤가 영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 앞뒤가 안 맞으면 여러분 무의식 중에 성경이 여러분 마음속에 혼란해져요.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았잖아. 사단이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 그 시험 받았어요. 여기서 시험 받았다는 말이, 아주,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의 문제점이에요, 여기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시험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이 하는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네. 예수님은 시험에 응했지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근데 우리 사람들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면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 사단 시험을 받지도 않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어떤 사람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험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이런 책이 성경책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도 이건 얼마나 안 맞는지 몰라. 이게 왜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성경이 앞뒤가 안 맞을 리는 없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확고하게 그건 믿어야 돼요. 진리가 이게 앞뒤가 안 맞을 리가 없죠. 친히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친히 시험한 것이 아니다. 자, 시험, 성경에 나온 시험 중에 제일 유명한 시험이 예수님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한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그 아브라함의 시험. 그게 두 번째 유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명한 건 뭐예요? 이거 무슨 시험이냐면, 무슨 시험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한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 베드로가 받은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사단이 너를 시험해서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배신하게 할 것이다. 예. 네. 자, 여기서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도록 했다 하는 거지.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를 배신하도록 베드로를 시험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죠. 친히는 안 하신 거예요. 그러나 친히 직접 하시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그 시험에 간접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친히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허락했다는 거죠. 너 시험 못해 그러지 않고 그래 한번 그러면 해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결론을 내야 돼요. 하나님은 친히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지만은 그 시험을, 사단의 시험을 사단이 시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허락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이런 기록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시험해 봤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맞다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의식 중에 무너집니다. 왜? 첫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 알잖아. 아는 분이 왜 시험을 하냐 말이야. 시험을 해봐야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나 우리는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냥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야.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자식이 나를 정말 잘, 나에게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나면, 그렇게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론의 충돌이 우리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면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는 아,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어. 응? 그 오해 뿌리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왜? 성경을 보면 시작부터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 그 말과 여러분 그 말과 이제 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 말과 같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건 이제 잊어버리셨어. 자, 한번 봅시다. 저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은, 여러분, 제가 애를 써서 설명을 들었잖아. 우리 딸이 선글라스를 고개를 확 돌려서 그래서 바다에 빠뜨려 놓고 막 너무나 당황하고 황당해서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아빠를 뒤집어 씌울 때 이 아빠가 뭐라 그랬다고요? 그래,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그 왜?
어떤 상황에서 아빠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말. 사랑 없으면 그런 정 아닌 거를 했다고, 내가 안 했는데도 했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반어법이라 그랬죠. 이거를 잘 여러분이, 왜냐하면 이 성경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어법으로 꽉 차 있어요. 뭐 그런 예들만 반어법이 아니라 다 반어법 많아요. 그래서 왜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반어법적 표현도 사랑을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법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무선적으로 기록을 한다. 논리적으로 기록하면 사랑의 표현이 잘 안 돼요. 결국 사실만, 진실보다는 사실만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사실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적, 성경은 사실적 표현은 잘 안 해요. 안 하고 무슨 표현을 해요? 시적 표현을 해요. 문학적 표현을 안 되니까. 그래서 계시 문학이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뭐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의 기록은 다윗의 기록, 시편, 그렇죠? 이게 다 무선적 표현이에요, 시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적 표현과 이런 반법적인 표현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고 하는 거, 이게 모순이에요. 이거는 감동을 받아야지. 이거를 분석하고 이러면 그 안에 사랑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 공부는 사랑 공부인데, 사랑 공부는 안 되고, 그냥 논리가 더 중요해. 그래서 그게 사랑을 느낀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로 지금 변질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방향이 거꾸로 되고 감동은 없고,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데는 어디 등장하나 하면은, 주기도문에 시험이 나와.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에는 시험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 말을, 그 기도문을 완전히 거꾸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주체라는 선입견 때문에, 예?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은 시험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시험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여러분이 시험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그래서 시험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사단의 시험에 든다는 건 뭐예요? 속아 넘어가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은 뭐예요? 기도 말은. 다만 악에서 본 사단이 나를 시험할 텐데 그 시험에 빠져들게 시험을 넙죽넙죽 받아들이게 하지 말고 그 나를 시험하고 있는 사단에게 악에게 빠지지 속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단이 시험할 때 내가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마시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 인간을 우리 믿는 자들을 시험하신다는 개념은 전혀 없는데 사단이 시험한다는 말인데 우리는 그 기도문을 하나님 저 김병원 씨는 시험하시고 괜찮은데 저는 좀 빼주세요. 이런 쪼잔한 기도문으로 만든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조건적이며 유치하며 하나님을 똥으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문과 이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완전히 반대죠. 그렇게 오해하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아 역시 사단이 시험하는 자 사단이 시험하는 자구나. 사단의 별명이 시험하는 자가 있고 또 별명이 하나 있어요. 성경 보면 나오는 멸하는 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멸한다고 그래요. 사단이 멸하는 자야. 왜? 사단은, 무엇 때문에 사단이 멸하는 자? 멸하는 자라는 말은 뭐예요? 죽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죽여요? 성경에서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데 사단이 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그게 죽이는 자죠.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게, 즉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를 시켜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즉 생명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게 그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근데 우리는 또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 그러나 성경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리라는 말도 나와요. 그게 반어법이다. 그러니까 이 반어법을 모르면 성경이 너무너무나 혼란스러운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미치겠더라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까, 와, 그렇게, 반어법으로 또는 조건적으로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라는 말이, 와,
나에게 이제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반어법적으로 기록을 하셨을까?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은 친히는 즉 하나님은 실제로 직접 의도적으로 그분이 직접 시험하시는 일은 뭐예요? 없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확고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암 걸린 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의 나를 암을 걸리게 해가지고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또는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시험. 그래서 암 환자가 병원에 있는데 같은 교회 교인이 병원 위문을 가가지고 집사님이 요즘 새벽 기도에 안 보이시더니 뭐 이래 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욕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벽기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랬어 하면서 그걸 위로라고 한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지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단이 교인들의 마음을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자, 보세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에 걸린, 이거 하나님이 내 충성도를 시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시험의 가장 큰 목적은 사단이 시험을, 우리를 시험할 때, 또는 막말로 암 걸리게 할 때. 사단은 우리 암 걸리게 하려면 문제 없어요.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사단의 부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하마스, 뭐,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유대교는 예수교가 아니라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야.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마치 유대교와 예수교가 같은 거로 치고 막 요한계시록을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뭐, 그럼 뭐가 기독교고 뭐가 유대교인지도 모르게 뭐 그래서 뭐 제3성전 이래서 하면서 아 여러분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보면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2장 여러분 이런 거를 확 확고하게 여러분이 믿고 계셔야 이런 뭐 떠들썩하게 뭐 이제 제3성전을 세울 때가 됐다.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뭐 앞으로 러시아도 이스라엘 쳐들어올 거다. 온갖 이런 희한한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저도 한때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지금 그러니까 성경하고 신문하고 같이 보는 거야. 이거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2장 잠깐 들러봅시다.
이 요한복음은 참 반어법을 많이 사용한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시적입니다. 시적이면서 이제 가장 서술적이고 논리적인 책은 로마서고 사도 바울의 글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반어법을 많이 썼어요. 이 문학적 표현이 아닌데도. 2장.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딱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월절이란 거 없어요. 자, 유월절은 그 뭐냐면 어린 양이 제물로 죽는 날이에요. 피 흘려 죽는 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날을 약속한 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어린 양을 그날 유월절 날 죽여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유월절 안 지켜? 유월절은 지나갔죠. 왜? 십자가가 유월절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절기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자. 우리가 상기하자.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유월절은 지나갔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우리가 지금 왜 지켜야 돼? 율법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자기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인의 유월절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은 어떻게? 옛날 십자가. 우리들에게 유월절은 2000년 전에 갈바리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게 유월절이지.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은 누가 오셔서 죽을 거다? 예수께서. 그렇죠?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턱 왔는데 그러니까 유월절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네. 그래서 그것도 안식일 계명도 뭐를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죄가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다. 노예는 안식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 죄의 노예 상태가 되어 있어서 안식을
안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자기가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안식일 교인일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아, 그때는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안식일 교회 댕길 때는. 역시 안식일은 지켜야 돼. 왜?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아니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안식일인데 우리가 안 지켜서 되겠느냐? 거꾸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참 큰일 날, 그거를 제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계명대로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친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래서 그 당시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세미나에 한번 왔다 하면 안식 지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때문에 안식일 교인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한번 어느 목사님 그룹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안식일 교회를 탈퇴하고 나서 많은 그 목사님 그룹에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들 한 60명 오셨는데. 와,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벌떡 일어나더니, 양구 박사! 탁, 그래.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먼저 회개부터 하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이단에 빠지게 하고, 어디 이렇게 뻔뻔하게, 우리 앞에 소녀, 와, 제가 서 아이고,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 이단에 빠지게 했다고.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가 그 어떤 분이 후원을 해주셔서, 아, 이게, 참, 이제 어떤 분이 박사님, 신문에라도, 그 박사님 때문에 안식일 교인 된 사람들에게 사과 겸,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문 광고비를 댈 테니까. 그래서 제가 원고를 써서 신문 큰 광고 한 면에 그냥 이상구 박사로 인하여 안식일 교인이 되신 교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주 이제 그 문제점을 발표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 참, 그 참, 힘든 시기였어요. 왜 힘든 시기였나 하면. 안식일 교회에서 많이 말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안식일 교회를 40년을 댕겼단 말이에요. 댕기면서,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참 많아요. 아는 사람들, 뭐 친하게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들하고 다 그분들도 이제 오히려 미워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또 이제 강의식이나 이런 소리도 하고 방송에 나가서도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저를 보고 밉죠. 그분들은 안식일 교인 만들려고 열심히 했었는데 저는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막 40년 동안 만든 친구들이 다 없어졌어. 없어지고 근데 이제 끝까지 함께 이제 안식일 교회를 탈퇴한 친구들은 있죠, 이제. 아, 참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자, 자, 보세요. 성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참, 여기, 노끈이라는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만드사. 노끈으로 뭐 채찍을 만들어 봐야 뭐 아프겠어요, 여러분?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는, 이제 이거는 성전이 돈 버는 곳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즘 교회도 이제 이렇게 변질된 교회가 가끔 있죠. 그래서 자, 예, 유대인들이 대답 물어 질문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거 맞아 죽을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 성전이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왔어 안 왔어?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구조나 제사 과정이나 이런 것은 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성전은 하나의 뭐라 그럴까 모형이야. 모형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러 온지를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들으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짜 성전이 왔는데 모형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모형은 있으면 방해가 돼. 자꾸 사람들이 모형을 보려고 그러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물 보기보단 자꾸 모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 그 모형은 모형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타락한 상황.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오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교인들이 유대 교인들이 와서 야 이것도 제사를 드리려면 또 또 뭐 비둘기도 사야 되고 양도 사야 되고 하나님도 돈벌이 하시네. 이러니까 예수님의 이미지가 뭐요? 손상을 입을 거 아니요. 이제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다시 세우리 이렇게 되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이럴 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운다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완전한 성전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고 성전은 그 그림자밖에, 예수님의 그림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성전을 보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단 교단이 탄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다 라는 것을, 그게 이제 안식교회가 이단이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면, 다니엘서 8장 보시면 13절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년이 2300년 후까지니 2300년이 지날 테니까 그때 성소가, 성전이 정결케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안 왔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이 막 타락해서 드럽에 막 돈 벌고 막, 이거를 정결하러 왔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 2300주야 예언이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발견하고, 와, 그거를 내가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안식일 교회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와. 그래서,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성소고 성전이고 그 예수님이 정결케 된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100%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죄 있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냥 오셨다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은 쳐다보면 뭐예요? 죄인들은 다 죽어버려.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인들이 만날 수 있도록 같이 대화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죄에 있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예수와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예수가 정결케 다시 그 죄 없는 예수로 변하면, 죄가 없어지는 예수를 정결케 된 예수, 그 다음에 그것은 뭐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소의 정결이라고 부른대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2300년. 그래서 이제 2300년의 시작점은 어딘가? 그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처음으로 예언하죠. 그렇죠? 무슨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가르쳐줘.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결말을 맺지 않겠다. 아무리 인간이 죄가 많아도, 내 아들이 대신 죽었으면 죽었지, 홍수로 죽는 일은 뭐예요? 없을 것이다. 그게 십자가 얘기입니다. 그때로부터 십자가까지의 연대를 계산해보면 2300년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 각 교단에서 2300주야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을 성소 정결 예언이라고도 불러요. 이 예언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각 교단마다 2300년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 그래서 2300년의 끝은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는 2300년의 끝은 안식일 교단이 성립된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에 없었을 때는 정결한 교회가 없었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야말로 그게 이제 1844년이다. 그게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내냐. 여러 가지 이제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예. 성경은 2300주야라고 했지, 연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주야는 2300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루는, 한 주야는 1년이다. 예, 이렇게, 이제, 그, 베드로 전서범 나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거기다 끼어 맞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예언에는 온갖 학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혼란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2300주야를 자기 교단의 탄생일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언된 교회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대로 2300주야를 또 끼어 맞춰요. 그러니까 2300주야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막 우후죽순을 다 그걸 뭐라 그래요? 아전인수라 그래. 그렇죠. 자기 교단에만 맞춰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단 교단들이, 모르몬도 그렇고, 막, 제가 연구를 하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아, 각 이단 교단들은 자기 교단에 맞춰서, 그랬구나. 그래서, 아마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즉 다른 말을 하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누가 시험할 때? 사단이 시험할 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이 욕심을 집어넣어주는 존재는 누구요? 사단이지.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한다 이거야. 하나님이 왜 욕심을 넣어서 시험 받도록 할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지. 즉 각 사람이 시험 받는 이유는 사단이 자기 마음에 넣어준 무엇에 끌려? 욕심에 끌려 크게 속 안 넘어가 버린다. 미혹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욕심이 내 마음에 잉태했다. 내 마음 속에 욕심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생기면 그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죄를 짓게 된다. 되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죄를 지으면 지울수록 스트레스를 받고 유전자 꺼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절대로 앞으로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예? 아브라함 시험, 예, 그거는 이야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시험은. 예.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 하나님께서 오는 것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다 뭐예요? 좋은 선물이야. 은사는 선물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나니 그분은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아, 이 자식. 충성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암 걸려가지고 아주 혼을 내놓으면 그때부터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십일조도 안 속이고, 그걸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탁 내줬어.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 얘기는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또 성경을 봐야 돼요. 보면 와,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자, 그 얘기는 오늘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끝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신다고까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마치 실제로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특히 우리를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시험을 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은 사랑의 강력한 사랑의 표현, 은유적인 표현, 반응법적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시험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 내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왔구나. 그 오해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험에 대하여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가 생기를 받고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